하나, 둘, 셋. 다사다난했어요. 이러고 있는 딱 지금 딱 이러고 있는. 네, 너무 좋아요. 자연도 너무 좋고 이런 경험을 사실 많이 못 해보잖아요, 도시에서. 그래,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이게 진짜 지금 우리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게 도훈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잖아. 아, 그런가? 그때 언제였지? 우리 한번 인터뷰 뭐 하고 있을 때, 뭐 우리가 하면 좋을 만한 프로그램에서 도훈이가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되게 리얼한 그냥 카메라 쥐어주고 그냥 떠나는. 아, 그치. 처음엔 진짜 리얼한 모습 보여주고 싶었어. 왜냐면 리얼한 모습이 나는 더 뭐 뭔가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 내용 들었을 때 아 재밌겠다는 생각은 일단 들었대. 아, 저 너무 재밌겠어요, 진짜. 오오오. 저 약간 고생하는 모습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막 약간 원주민처럼 하는 모습이야. 어쨌든 가시면은 강원도 이제 정선으로 가시면. 네. 정선이에요, 정선. 네. 앞으로 2박 3일 같이 보내면은. 네. 서로 어떤 역할 할 것 같으세요? 그냥 도훈이가 설거지. 도훈이 청소 내가 할게. 나 설거지 해. 나 설거지 시켜줘. 형 설거지 하고. 네. 그러면 나도 이불 정리하고. 나 테이블 세팅도 딱 청소 할게. 운전 청소도 내가 할게. 식량 조달 형들. 식량 조달 그리고 형들 요리 그리고 나도 일단은 자, 제 친구들 화면에 반을 그냥 이 테이블로 놓을 건데 이게 뭐가 괜찮으시겠어요? 도훈아, 근데 엄청 편하게 입고 왔어? 너 이거 다 편하게 입고 왔어? 나 그 류 승범 형님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 오마주했어. 어때? 너 이거 샀어? 아, 품행제로 말하는 거야? 너 이거 공짜로 얻었잖아. 잘했어. 너 안에 입었어? 아니었지? 아니었지. 아, 자신 있다? 오? 아, 자신 있어? 어, 웬일이야? 웬일? 촬영인데. 어, 웬일이야? 도훈이가 티셔츠를 입었어. 안에 입어야지. 아, 멋있다 너 안에. 그러면 입었지? 여긴 입었어? 이거 나가지? 이거 나가지? Let's go. 일단 여행 갈 건데, 아, 우리 걸어서 가야 되나? 지금 여기 어디예요? 여기 뭐 어딘 것 같아요? 회사. 잘 봐봐요. 어딘 것 같아요? 나는 알지. 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오, 배려가 오케이. 없네. 그래요. 여기 JYP죠? JYP고. 네, 맞아. 네. 일단 우리 한번. 회사예요. 네. 안녕하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오케이, 좋다. 공기 좋다. 벌써 여행 온 것 같아. 아, 벌써 도착한 것 같다. 이번 여행 너무 재밌었다, 그지? 이게 상계동인가? 저기 송만두랑 와, 맛있는 거 엄청 많다. 우리 여기 보이는 이거 타고 강원도로 갈까? 갈까? 딱 우리를 위해서 세 대를 준비해 주셨대. 하나, 둘, 셋. 여기 타고 가면 될 것 같아. 네가 먼저 했잖아. 왜 안 받아줘? 안녕하세요. 어? 왜, 왜? 아, 설마? 진짜로? 우리 이거 타고 가나 봐. 와, 뭐야. 아, 진짜. 아, 내부가 너무 궁금한데? 일단, 뭐, 운전은 내가 하는 거지? 아니, 내가 할까? 아니야, 내가 할게. 할게. 아니야. 이거 시동 어떻게 켜나요? 있잖아. 아, 이거야? 아, 있잖아. 뭐야? 이거 뭐야? 오, 오케이. 와, 되게 부드럽다 이거. 잘 조정하고. 자, 가볼까? 오케이. Let's go. P에서 N 드라이브.
드라이버분들. 우리 큰일 난 거야? 아, 주소를 좀 더. 아, 좀 사이드를 좀 잘 봤네. 오케이. 저희 갑니다. 고! 하이! 잘 지내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다 갈게. 우리 숙소로 갈게. 어, 그게 따로 쉰다는 거야, 근데? 진짜 우리끼리 온 거야? 응.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어, 그래? 끝났어? 안 따로 쉬네? 커피 한잔 하고 가자. 그래. 뭐 있긴 있어야겠다. 어, 나 좀 보자. 목말라. 어. 어, 야, 이게 차가운데 되게 부드러운 거 같다. 카톡 왔다. 누가 좀 봐주세요? 단톡일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콘솔 박스 기어 아래 조수석 왼쪽 서랍을 열어보세요. 아, 여기구나. 여긴가 봐. 어, 뭐 있어? 뭐가 있어? 열어볼게. 뭐냐 이거? 수상하다. 주면 되지? 우리 마스크 끼고 갈게요, 여러분. 마스크 하시... 받았어? 네. 마스크 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들어가세요. 마스크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하는 거야? 네. 어? 저 편의점 있겠다. 자, 이제 다 준비해볼게요. 선생님. 어, 감사합니다. 됐고. 자, 뭐지? 자, 갑니다. 빨리 좀 마셔야겠다. 떠나자! 넌 근데 왜 뜨거운 게 왜 좋아? 아, 뜨거운 게 딱 잠 깨. 뜨거운 게 잠이 깬다고? 차가운 게 깨지 않아? 뜨겁게 약간 속을 데펴줘요, 뭔가. 잠이 좀 덜, 덜 깨는 느낌이야. 아, 뜨거운 거. 아, 덜 깨는, 깨는 느낌. 우리 진짜 가는 거 맞지? 응? 우리 여행 가는 거지? 아, 근데 왜 이렇게 자유롭지? 촬영인데? 너무 좋네? 아직까진. 가는 동안은 그래. 창피하면 얘기해. 내가 문 닫아줄게. 난 안 창피해. 너 창피하지. 응? 너 쪽인데. 난 괜찮아. 화장해서. 난 계속 그쪽은 상관없어. 화장하면 자신감 올라가. 아, 그럼. 전투력 상승하는 거야? 너무 빨리 이거 모르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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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까 그 종이를 한번 봐볼게.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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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미션 조이가 왔어.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의 강원도 생활을 담은 리얼리티. 이 프로그램의 타이틀을 직접 정하고 로고송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추신, 참고할 만한 타이틀 몇 개를 아래 살포시 내려놓고 갑니다. 아, 많은데? 6개나 있어. 그래? 그거 참고할 거야 말 거야? 일단은 참고할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낮엔 일하고 밤엔 노래하는 데이식스의 산골 라이프, 데이식스의 주경 야곡이 있고요. 1번 아니면 6번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나도 주경 야곡. 주경 야곡이 있고 여름 소리가 있어. 여름 소리. 나는 주경 야곡도 좋고 여름 소리도 좋은 걸. 그러니까 근데 리얼로 좋아 둘 다. 그럼 도훈이가 둘 중에 하나를 또 하나 고르자. 아, 또 나야 왜? 도훈이가 다 모르는 거지. 네가 지금 우리 목숨을 지금 네가 쥐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 약간 프로젝트명 느낌 나는 데이식스의 여름 소리. 그럼 여기서 지금 정한 대로 가는 건가 진짜로? 네. 아, 그럼. 진짜 우리가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리얼리티구나. 이거 진짜 정말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네. 이거 진짜 우리 따로 오시는 분 아무도 안 계셔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부산 가도 될 거 아니야. 우리 매니저님들도 우리 근처에 없는 거 알아? 맞아. 먼저 가고 계세요. 졸리면 쉬어가래. 우리 진짜 찐 리얼리티를 보여드려? 여기서. 여기서 하루 자고 가? 근데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숙여서 갔어.
잠깐 야 솔직히 잠깐만 자자 해가지고 졸았어. 근데 내일이야. 잠 들었어. 그럼 어느 휴게소에 있는지도 말을 안 했어.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 리얼? 어떻게 될까? 리티. 진짜 리얼리. 아 근데 로고송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로고송은 우리가 차차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어. 그래서 뭔가 타이틀 제목하고 연결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타이틀을 지금 정했으니까 이 타이틀이랑 계속 우리가 이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한번 yep. 담아보자. 예. Yep. 로고송에 내가 요번에 로고송에 그 반주를 맡을게. 도훈이 가사 쓰는 거. 가사를 원필이가 쓰고 멜로디를 도훈이가 쓰는 거 어때? 어? 제가 가사 쓰고 싶은데? 도훈이가 그 써준 가사가 있어. 야 근데 어떻게 아까 저기는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이 바로 안개가 이렇게 많냐? 자 이게 뭐다? 데이식스 좀 자 비상등 큐 준비하시고 진짜 와 나 이거 진짜 너무 야, 무섭다 와 오케이 렛츠고 야 레, 이거 오른쪽 레전드예요 지금 이거 오른쪽 봐봐 야 근데 진짜 이거 아 그거 심해 드라이 아이스 같아 이거 진짜 심하면 진짜 위험해 어? 하나 이걸로 노래 지어주세요 다다다 사랑 우리 아 힙합이네 아 힙합 에이 에이 내가 오늘 봐라 우리의 목표는 정석 그리고 수학의 정석 아휴 잘 자. 잘 자. 어, 카톡이 울렸, 어, 영태씨? 카톡이 울렸네요? 어, 새로운 카톡이다. 멤버들, 고속도로 타셨죠? 네. 네. 저희는 안개도로를 탔습니다. 조수석 선바이저, 햇빛 가리개를 열어보세요. 어? 뭐 떨어졌어? 진짜 떨어졌어. 아니, 그게 뭐야? 어, 나 재밌다. 나 이렇게 곳곳에 막 있으니까 너무 재밌다. 어? 내가 좋아하는 휴게소 간식은? 평소 좋아하던 간식을 소개하고 장거리 여행과 휴게소에 얽힌 추억을 나누어 보아요. 그리고 여기 봉투 하나 있거든요? 제가 휴게소 한번 가? 돈 봉투일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떡하지? 영화야. 볼게. 설레는 시간. 구화연. 오. 5만원짜리가 몇 장? 5만원짜리 두 장 5만원짜리 두 장이 다 있어 너무 풍족한 거 아니야? 그래서 휴게소 간식은 좋아하는 휴게소 간식 나는 델리만두 나는 항상 휴게소 들면 무조건 그걸 사 뭘 사느냐? 오케이 이거 무슨 휴게소라고? 여기가 광주 휴게소 똑같은 건가? 경기 광주 광주 휴게소 오케이 우리는 그럼 어디 가지? 너 고구마 뭐 할래? 스틱 사러 내 고구마 스틱 사러 아니 그러니까 아니 카메라 앵글이 왜 이러냐면 우리가 이거 위 사람이 많거든? 사람 많고 이거 겁나 부끄러워서 그냥 우리,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아니면 거. 진짜 이렇게 한번 주시고 안녕 안녕 아이고 미끄럼 주의하래 어? 이거 안 오나? 고구마 스틱 팔 텐데 여기 있다 어. 있네 어,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가락 가락 스틱 여기 팔았어 여기 그때도 헐 어 맛있겠다 여기 고구마 스틱 있네 어디 있어 그냥 있다고 이 어디 있어? 야 여기 심지어 8시부터야 와 진짜 아 너무 와. 아침이다 맙소사는
이거 지금 돼. 우리가 있는 여기 뭐야 휴게소가 어디라 여기가 어디라고? 어. 치약 아 맛있긴 하겠다는데 저기 안에 가봐 가보자 아니, 아까 사실 너 없을 때 그거를 엄청 고민했거든 먹을지 말지 어 먹지 근데 아니 근데 안 먹겠다고 그 원필이랑 결정을 내린 이유가 와. 아니면 라면 한 접시 해 형들 그러니까 그 왜 그랬냐면 안 그럼 요리를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서 엮긴 했거든 야 여기 있다 찾았다 고구마 스틱 드디어 로하스타운 오 여기가 아예 이름이 돼 박영길 시댁? 너무 좋네. 와, 여기. 와, 이런 집. 너무 좋은데? 와, 절벽. 싫어요. 아. 저기, 네. 저 한옥 보이는 저기가. 딱 저 느낌인데? 아, 딱 저 느낌이긴 한데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네 내비가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라는데요 이상하다 택시를 그러게? 택시 타고 도망가면 되겠다 아 여기 다 성함들이 있으시구나 아 저 집은 이 집은 아니네요 어? 이 맞지? 맞아요 이건 뭘까? 옥수수 네. 옥수수인가? 어. 차라리 저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다시 돌아갈까요? 아, 오케이. 아, 조심할게요. 따라란, 딴딴, 따라라란. 네. 이거 약간. 아, 이게 리얼이었어. 약간 사기당한 느낌이네요. 분명히 펜션 예약을 했는데. 민속촌에 나온 느낌 그러게요 하, 목도 진짜 좋겠대 여기구만 리얼이었어 여기 의자 3개 있거든? 주차 금지라는데? 들어가 되겠지 어? 저긴가? 에이 진짜로? 어? 진짠가 봐! 어? 나쁘지 않은데? 그러게 어 맞나 데이식스의 여름 소리